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9이라 아홉수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아홉수가 사실은 아홉수면 다뭐 나쁘다 그러는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래. 후반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름 전까지는 여름까지는 운이 그렇게 썩 좋지게 못하게 넘어가다가 여름 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내년 운이 좋아서 그게 이제 가을서부터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올해는 인간의 풍파가 좀 많은 해라. 인간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 올해 운은. 그리고 기준님은 일단 가물이 좀 높은데 올해 수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 그래서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지가 못하고 문서를 바꾸는 것도 좋지가 못한데 그 터전 또한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 터전에서도 뭐 지금은 그래서 다른 곳으로 뭐 옮기시려는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옮겨도 별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올 겨울서부터 운이 다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운이 들어오는데 올해 단추를 잘 끼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고 넘어가면 아직 음력 3월 달이거든. 첫 단추를 잘 끼고 넘어가면 내년에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서 괜찮지만 올해 혹여 잘못을 해서 운이 더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내년에 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금전에 손재도 날수 있고 부부간에 이별 수도 닿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사이는 그러니까 뭐 궁합은 좋지만 궁합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좋지만 올해 풍파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싸움질이 날수 있어. 맞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그냥 뱉어버려. 맞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 후회해. 내가 아 미안해 하는데 미안하기에는 이미 남편분의 상처를 너무 많아. 칼을 그냥 꼬챙이를 팍 찍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올해 운 자체가 너무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기수님이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길게 살지는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세 시대라서 길게는 살지만 뭐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진 않지만 나중에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냐 그러면 아마 부인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 나이가 80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해하셨죠? 그러니 그게 좀 그래. 옛날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아마 50을 못 넘겼을 거야. 근데 요즘은 옛날이란 건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수명이 굉장히 길게 넘어가는 시대라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옛날 말로 따지면 옛날 신령님들은 옛날 분들이라 하는 말이 명은 짧다. 근데 그거를 표현을 잘해야 돼. 명을 짧다고 해가지고 진짜 당장 죽나?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명이 짧은 개념하고 우리 현 시대의 개념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80세, 90세 뭐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남편보다는 먼저 돌아가셔. 그게 좀 근데 맞네. 나중에 늙어서 혼자 어떻게 할 건지가 걱정인 거지. 아, 그럼 안 되네. 그러니까 보통 부부가 그러면은 부인들이 그러잖아. 아휴, 저 인간 먼저 빨리 보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 매년 건강 잘 체크하시고, 지금은 괜찮지만, 고비고비가 많아, 이 친구가. 44살에도 고비가 있고, 그 다음에, 49에도 아홉수를 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때도 또 고비가 있다 그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물만 높은 거예요. 딱 그러니까
무당이 되냐 인간으로 살 거냐 그 딱 중간에 있는 거야. 뭐 넘어가지는 않는데 딱 중간에 있어. 그래서 이 집은 분명히 뭐 스님 집안은 아니고 아버지 줄력이든 어머니 줄력이든 분명히 하늘에 두청나도 무당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당이 아니더라도 무당처럼 뭐 동법 같은 거 동법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잡아주고 하던 분들이 있어. 무당 꼭 내림 안 받아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계셨대. 네, 그런 맞습니다. 분이 있었던 예. 공간 어쨌든 신의 신줄이 있는 집안은 분명히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건강해도 매일 아파. 근데 그게 딱히 병으로 나오지도 않아.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뭐 신감을 누르면 고친다 그러는데 그거 잠깐이야. 잠깐 좀 덜 아팠다가 또 아파. 그러니 뭐 그거 그렇다고 뭐 허구한다 굿판 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터지겠어. 뭐 일단 집사람이란 존재라는 게 좀 건강하고 밥도 잘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아프면 그거 연애 때야 연애 그 결혼 초기야 괜찮지만 지금 이 나이에 되면 슬슬 짜증 나거든.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속으로 온다면 아 내가 진짜 70이 돼도 저 인간 수발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까지 나온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지 뭐 어떻게 이 사람 사주가 그런 거를. 그러니 예. 그렇게 넘어가셔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크게 기복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가는데 집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계속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크게 했어요. 이제 구미 내려가고. 네, 이제 생각만큼 안 돼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저기 하는데 내년이 좀 어떨까 싶어 갖고 내년에 아까 운은 좋다고는 하셨는데 올해가 중요해요. 올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예. 그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 예, 어떻게 끼우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가게가 구미에 있어요. 예, 예. 손님이 들쑥날쑥 하는구나. 예. 들 때는 되고. 들 때는 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들어야 되는데 예. 이틀 동안 내리막길 쳤다가 예. 하루 반짝 올라갔다가 또 이틀 내리막길 쳤다. 예. 변화무쌍하구만 더가. 그래. 올해 이렇게 안정을 올해는 그냥 큰 욕심 안 버리고 안정을 치우고 이제 내년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좀 어떨까 싶어 갖고. 내년은 괜찮은데 올해가 문제죠. 올해만 버티면 됩니까? 근데 그 가게에 예. 터고사를 좀 지내세요. 처음에 할 때 터고사를 하고 했거든요. 털을 잡아주고 무당이 예예예 터고사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예예 예. 운이 그해 또 운이 나쁘면 또 예. 터고사를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 손님들이 예. 사실은 뭐 상가집 갔다가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님 같은 경우가 그 상가집 같은데 이렇게 또 잘 가면 안 돼요. 상가집 같은데. 왜냐면 몸이 아플 수 있어. 더 아플 수 있어. 예, 상가집 예. 갔다 오면은. 근데 손님이 그런 손님이 오거나 예. 아니면 그런 손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거기서 장례식장에 따라붙은 잡귀들이 왔다 가면 예. 그 귀신의 흔적이 남으면 또 몸이 또 크게 아파. 그러니 터고사는 그냥 그 터는 매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거기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무당이 예. 잘 맞는 무당이 계시면 예. 항상 잘 옆에서 예. 뭐 초도 켜놓고 뭐 신당에다가 예, 예, 초 켜놓고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하고 예. 그리고 매년 터고사도 조금씩 드리고
거기는 본가을로 드리는 게 좋아. 왜 그러냐, 토고사 드리게 되면 예. 일종의 그 터에 예. 잡스러운 것들도 다 청소를 하거든, 무당이. 토고사 드리면서 부정이 껴있으면 토고사 드릴 때 벌써 들어가는 순간에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면 무당이 그걸 알면 정신 빠진 무당 아니고서는 다 터를 청소를 하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정은 다 내치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인은 본가을 뭐 크게 굿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지만은 본가을로 작게나마라도 본가을로 토고사는 지내고 1년에 두 번은 터 청소 좀 하고 움직여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몸이 좀덜 아프고 괜찮지만 그안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줄이 있는 집안이라 그거를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돈에 고생도 안할 거고 그럴 텐데 인간이 뭘 알겠냐 하시면서 그래. 그한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토고사 하게 되면 부거를 이렇게 해놓잖아. 그게 뭐냐면 원래 부거는 그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거에다가 이제 흰 실을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거가 오래되면 부거가 냄새가 나고 썩어. 썩으면 다시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다시 무당한테 청해야 되잖아. 내가 어떤 집 갔더니 부거에서 벌레가 수백 마리가 나오더라. 그러니 장사가 돼.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노리고 거기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원래 부거를 놨다가 한 3일 있다가 부거를 내리고 실만 거기다 매달아 놓는 게 원래 그거예요. 그거를 무당들이 모르는 무당이 태반이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큰 문제 없는 이상은 매년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 집은 신줄이 있는 집이라 매년 본가을로 두 번씩은 뭐 조그맣게든 어쨌든 해고 넘어가야 돼. 사업만 잘 된다 그냥 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원하시는 분한테 잘 부탁을 하셔서 뭐 제가 해도 됐지만 인연이 닿으면 해드리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면 괜찮고 초를 그 신당에다가 부탁해서 매달 촉합을 보내면서 초를 켜달라고 하면 몸이 또덜 아파.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자질구레하게 신당에 바쳐야 될 돈들이 좀 있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다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야지 내년에 운이 더 좋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토고사 드리면서 또 운도 좋은 운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다고 해서 뭐 1년 365일 좋진 않지만 그것도 내후년에도 또 약간 운이 어긋나. 그러니까 내년에 돈을 잘 벌어놔야지 내후년에 조금 주춤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올해서부터 첫 단도 잘못 껴가지고 올해서부터 뒤 흔들리기 시작하면 44살까지 내리꽂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 터에서 못 버텨요. 못 버티면 뭐야? 그 나와야지 뭐.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 신줄이 있는 집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무시했다가는 큰 코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환갑에 돌아가셨거든요. 요즘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돌아가신 거네. 그랬잖아. 똑같아. 그것 때문에. 명주를 짧아.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땐60 환갑에 이 양반은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고 좀더길 건 길지만 중요한 거는 남편 되시는 분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게 그게 좀 어렵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무당이 많이 빌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분이 조금 더 사시고 더 사시는 거지. 그거를 무시했다간 큰코다치야 이 집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어른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앞으로 상문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장인어른 상문이요? 저희가 누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근데 웬 없고요. 상문? 앞으로 보이는 게 행복이 그, 될 일이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45년생이세요. 40,
45년생이면 저기 장인어른이 46년생. 46년생이면 올해 77 되시는 거네. 예. 아직은 조상문이 열리지 않아서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올해 올해 이분은 절대 상갓집이나 잔치집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100% 탈이 나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 그거는 올해는 가급적이면 뭐 어르신들이 뭐 상갓집 가겠어. 근데 집안에 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봐도 집안에 상은 나갈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을 드시지 말고 오시면 괜찮지만 음식을 드시고 오면 무조건 탈이 나요. 근데 그거를 상문탈을 탈이 나서 쓰러지시거나 그래서 급하게 잡아주지 않으시면 끌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저희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44년생이 아버님, 45년생이 어머니. 44년생이면 잔나비. 79인가? 8인가? 여덟인가 아홉인가 되실 거예요. 전 40몇 년생이? 44요. 79. 그다음에 어머니가? 45요. 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올해 삼재인데 뭐 어르신들은 뭐 삼재라고 해서 뭐큰 탈이 있겠어요. 왜냐면 뭐좀좀 잔병치레나 하시고 말겠지. 근데 아직은 이 집에 상당할 일은 없고 상당할 일은 무당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떤 집에 상을 당할 일이 있으면 화경으로 보여요. 이렇게 삼배가 지나가고 곡소리가 나. 그건 그 집에 분명히 상을 당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 집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인 잘 챙겨드리고 피곤해도 그리고 올해서부터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음력 3월이니까 이제 바로 이번에 뭐 조그맣게라도 고사 지내가지고 하시고 가을에 가을 맞이로 횟국 맞이로 또 고사 지내시고 그렇게 1년에 두 번은 꼬박꼬박 해야지 이 집이 장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면은 부인께서 가물도 센 데다가 어렵지. 터도 요사스러워서. 터가 조금 되게 요사스러워. 도깨비 터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요사하다 그래. 근데 귀신도 잘 타. 그러니까 이틀 손님, 팔이 날리다가 갑자기 손이 와가지고 했다가 그게 웃기는 거지. 보통 도깨비 터는 뭐 3일 간격으로 손, 뭐 산인, 뭐 산인 3일 정도 뭐 손님이 많았다가 조금 주저앉았다가 많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터는 그런 터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는 데마다 참 희한한 게, 거기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도깨비터라고 하더라고요. 바쁠 때는 되게 바빠요. 저기하고. 얘가 가는 데만 더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터만 찾아 들어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무당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사 가더라도 터를 봐주잖아. 아, 이터안 돼. 근데 내 부인께서는 아, 이터 너무 좋은데 아니 여기 터안 된다고 다른 터 가자고 그렇게 막아줄 수 있잖아. 고집세매 근데 그 맞죠? 고집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꼬꾸라질 수도 있어. 한번 딱 해면은 그냥 고라.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저희가 이제 삼형제예요. 형이 쥐띠, 제가 범띠, 동생이 말띠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형제들끼리 뭐 크게 정도 없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남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여기 이 황씨 부리도 옛날에 벼슬하던 집안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공을 많이 들었던 집안인데 그 어느 순간서부터 어느 대서부터 그 공출이 끊어지면서 형제 일신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 그러니 아마 그거를 화해시키고 합의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봐도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굳이 그런 거를 갖고 뭐 조상 대우를 하거나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그냥 여태까지 그랬으면 그런 대로 넘어가세요. 그걸 뭐 어떻게? 그 어떤 집은 뭐 대주님처럼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형제가 우애가 돈독한 집안 있고 한데, 집안마다 각각이라. 근데 뭐 그거를 뭐가 잘못돼서 꼭 집어가지고 뭐가 크게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공줄이 끊기다 보니까 다 자기 밥벌이, 자기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 굳이 뭘 모이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냐는 뜻이지. 바꾸지는 못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다들 20살 때 다들 이렇게 자기 일하러 나갔거든요. 형은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고 저는 20살부터 나가서 그러니까 있는데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제들 중에 누가 돈이 아주 많으면 그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휘어 차일 수 있지만, 각각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 바빠. 힘든 게 아니라 바빠. 바쁘죠. 그러니 그렇다고 돈이 아주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기 밥벌이하게 바쁜데 무슨 가족이 모이고 뭐 형제가 모일 틈이 뭐가 있겠어. 부모나 돌아가시면 그때나 얼굴 삐끔하고 말지. 그리고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하면 뭐 명절 때 모이겠어? 아니, 다 흩어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니들은 엄마 아빠 돌아가 죽으면은 다들 남남이라고 지금도 맞아. 그렇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집안이 부자인데도 처음에는 우애가 좋았는데 부모 재산 갖고 싸우면서 재판 걸고 나서 담담이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금은. 그런 여기는 뭐 그런 것까지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부모 돌아가시면 뭐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러니 그거야 뭐 어떡할, 나중에 각자 죽을 때나 나타나겠지. 그러고 마시네. 그런 거 같아요. 뭐 형제가 죽었는데 뭐안 참석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죠. 연락은 어차피 다 가니까. 뭐 그렇죠. 설마 그런데 뭐 핸드폰까지 문자 저기 뭐 차단하고 없애버리지는 않잖아. 아, 그렇게 그럼 사이가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명절 때 모이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 때는 이제 형이 형까지는 제사를 지낼 것 같고 만약에 형이 안 한다고 하면 제가 할 생각은 그러니까 있고요. 제사 지내는 것도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 밑에 애들이 그거를 과연 얼마나 할 건가, 그것도 밑에 때까지는 안 내려보내려고 해요. 그냥 저희 때에서 그냥 다 끝내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뭐 그거는 그렇죠. 크게 뭐만 없으면은 그리고 부모님하고 아버님 사이에 좀 뭔가 있어갖고 작년 한 2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낸 것 같아요. 못 지냈죠? 다시 지내도 되죠? 제사는. 지내도 돼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전 한 2, 3년 동안 계속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전에 한 4년, 5년 전에 같이 한 번에 지냈거든요. 할머니 제사 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지금이야 가능하지 뭐 어떻게. 그거를 옛날처럼 하라고 말도 못하지.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거죠. 그렇죠. 원리 원칙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다고 그거 따지면은 아씨 안 해. 그러면 그것도 더 웃긴 거라.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어려서 애들은 안 봐주시죠? 애들, 어린 애들은 안 봐도 돼. 고1, 고 에휴, 중3.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거기에 1년에 두 번은 꼭뭐뭐 적은 금전이라 하더라도 꼭 드리세요. 누구한테 하시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돼. 감사합니다. 네.